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저는 장인정입니다. 와, 이번 한 주는요, 정말 여름이 우리 앞으로 훅 다가왔구나. 정말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기상청에서 한 가지 예고를 했는데, 올해 폭염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찾아오고, 그리고 그 기간도 더 길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부터였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여름철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름철 우리 무더위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키려면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평소에 내 몸을 좀 시원하게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갈증이 좀 날 때 뭔가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보다는 물이나 이온 음료 같은 게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수칙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무더운 여름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직원부 아나운서의 출장 관계로 저 혼자 진행을 하지만 또 옆에는 든든한 두 분의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현구. 정종 우회요. 와. 여기만 서 있으면 우리가 텐션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텐션이. 아주 좋은데요, 텐션? 아, 우리 네. 직원부 아나운서. 네. 보고 싶어요. 어디 갔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전혀 영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지금 입이 귀에 걸렸는데. 네. 자, 좋아요. 오늘 네. 첫 소식 우리 좌영국 리포터부터 출발해 볼까요? 제가 오늘 두 분이 정말 부러워할 준비됐나요? 뭐가 있길래 부러울까요? 네, 정말 맛있는 먹방을 찍고 왔습니다. 먹방, 역시. 먹방은 늘 있는 거라서. 그리고 먹방은 우리 자연국 쌤이 먹으면 사실 뭐든 맛있어 보여서 늘 부럽긴 했어요. 사실 야, 고백하자면. 정말 이 정말 고급스러운 이 특별한 이 식재료를 만나고 왔는데요. 정말 앙증맞은 애들, 어떤 애들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제주도에 고급 어종들이 많긴 한데 민어만 생선 먹는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쪽이 생선 맛을 좀 알아요. 고급 어종 하면 연어죠. 근데 제주에서 민어가 잡혀요? 민어? 그럼요. 싱싱한 민어 안 드셔보셨어요? 그나저나 그쪽이야말로 연어는 다 수입산 아닌가요? 제주에서 키우는 연어가 있는데 왜 수입을 해서 먹어요? 제주도? 제주에서 키우는 연어? 그거 맛있겠네요. 어디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싱싱한 민어는 어디서 먹는데요? 제주에서 연어라? 여름철 몸보신을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특유의 고소한 맛과 감칠맛이 일품인 연어 한상 어떠신가요? 움직이는. 연어네요. 이거는 너무 딱 알죠. 색깔을 보니까 이 아름다운 네. 아니면 색깔. 맛과 영양이 좋아 그야말로 국민 생선이라는 민어는 어떤가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라고, 빨리. 아 선생님이 두 분이세요. 연어 대 민어, 민어 대 연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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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여기에 살아있는 연어가 있다고 해서 듣고 네, 왔어요. 있습니다. 아니, 다 냉동 아니에요? 냉동은 아닙니다. 저희는 수족관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에서 연어를 양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노르웨이산 연어와 같은 종으로 제주에서 키워낸 싱싱한 연어인데요. 와, 근데 엄청 사이즈가 커요. 엄청 큰데요? 연어가 저렇게 큰 생선인지 몰랐어요. 힘도 엄청나. 와. 우와, 엄청 크다. 됐죠? 자, 들어오실래요? 우와, 무게 엄청 무거워. 6kg가 넘을 것 같아요. 아, 6kg 대방어인데? 보통 연어 하면 붉은색 속살만 떠올리곤 하잖아요. 이렇게 해체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 이거는 연어 순수 오리지널 기름이에요. 이게 물에도 아주 잘 녹고 그리고 이걸 프라이팬에 이렇게 열을 가하면 오일리하지 않게 아주 싹 녹아버려요. 버터보다도 더 부드럽게 와, 잘 녹아요. 근데 연어의 기름 속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와. 도톰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활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 살짝 이렇게 닿는 순간 얘들이 움직여요. 보이세요? 움직인다.
오오오! 이렇게 신선한 화로라는 거. 그러면 민물고기면 그 뭔가 그 흙냄새라든지 이런 예, 거 있잖아요. 그 지오스민이라는 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그 지하수, 한라산 지하수로만 청정물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 지오스민이라는 향이 강해지질 않고 그 흙냄새, 아주 좋아요. 예. 그 흙냄새가 안 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싱싱한 연어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두툼하게 썰어 식감을 살린 연어회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연어 샐러드, 그리고 짭조름하게 입맛을 돋궈주는 연어장과 기름기를 쏙 빼서 담백하게 즐기는 연어구이도 있답니다. 이야, 지금 이거 여러분 한상 차림입니다. 연어 한상. 우리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어떤 음식이다 해가지고. 한 시간 전에만 주문 주셔도 제가 바로 잡아서 싱싱한 회를 대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의 자부심입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이 두툼한 연어살 화면으로도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기다란 부위는 연어 뱃살이라고 해요. 정말 두툼하게 맛있게 잘렸네요. 시장에서 보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름살을 배 기름살을 다 도려내서 시중엔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어 등살 위에 연어 뱃살을 올려 만든 좌형국표 초밥입니다. 등살 조각과 뱃살 먹을게요. 장인정 아나운서 침 넘어가 보세요. 아, 지금 삼켰잖아요. 장인정 아나운서가 좋아할 줄 알았어. 아, 오늘 유난히 부러운데. 아, 진실의 진실의 미간. 진실의 미간. 탱글탱글하죠? 연어를 보통 먹으면 스르르 사라져서 그냥 목구멍으로 싹 넘어가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참참 이 식감이 쫙쫙 감싸주는 게 내가 먹었던 이제까지 연어는 연어가 아니네. 싱싱한 연어에 사장님의 음식 솜씨가 더해져 깊은 맛을 자아내는 연어장. 아, 밥도둑이 여기 있더라고요. 밥 한 공기를 연어장으로만 뚝딱 해치웠어요. 이것도 식감이 또 다르네. 네. 풍부한 게장 살만 딱 먹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번엔 회를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한 메뉴 연어 전입니다. 고소한 연어가 튀김옷을 만나 바삭해졌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이건 아까 여기 연어에서 나온 기름으로 구웠어요. 우리 아이들 엄청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하시는 맛이죠. 반짠. 생선질하는 사람 무조건 먹어.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 연어 이행시 하나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니까 제가... 제가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운 좀 띄워주세요. 연! 연중 매일 먹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그 연어! 오늘은 활연어를 먹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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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엄청 맛있어요! 네, 여기는 귀덕일리 영등할망께서 오신다는 풍어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곳입니다. 야, 여기서 만나는 연어에 대항할 그 생선! 민어! 영양 가득한 민물고기 연어에 대적하는 영양 가득한 바닷고기 민어를 만나보시죠. 사장님께서 바다에 나가 직접 잡아오는 싱싱한 민어라는데요. 사장님, 지금 이게 지금 몇 킬로 정도 됩니까? 12킬로? 12킬로 정도 됩니다. 12킬로? 네. 이 정도면 뭐 온 가족이, 아니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 벌이겠는데요? 네. 야, 이 정도면 몇 인분 정도 됩니까? 한 30인분? 30! 민어의 가장 큰 특징은 부위마다 각기 다른 맛을 자랑한다는 점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거 다들 아시죠? 먹는 사람들은 회는 안 먹고 이것만 먹죠. 진정한 미식가들이 찾는다는 바로 그 부위, 민어 브레입니다. 보기에도 싱싱해 보이죠?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는 선주님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지금 회를 뜨고 계세요? 원래 그냥 저기 선장 하고 선주만 했습니다. 이런 무뚝뚝함. 너무 멋있죠. 선장 한 말 하고 공생선만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회 잡고 있습니다.
도톰하게 썬 민어회는 입안 가득 풍미를 선사하는데요. 사이즈가 큰 대형 생선이다 보니 각 부위별 식감과 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저 비주얼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거나 등살, 여기는 꼬리살, 여기는 뱃살입니다. 지느러미살입니다. 이게. 민어를 더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 포슬포슬한 식감이 매력적인 민어전과 뱃속까지 시원한 민어 맑은탕. 그리고 각 부위별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민어회까지. 마치 잔치상 같은 민어 한상 차림 어떠신가요? 지금이 네. 제일 절기라 가지고 제일 맛있으려합니다. 네, 7월 달까지. 7월 달까지 네.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산란기가 돼가니까. 산란기 네, 역시. 살이 찌우니까. 아, 기름기가 촥하고 네. 살이 연하고. 네. 이 모양만 봤을 때는 무슨 돔 같은 거, 뭐 도미 같은 거 썰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광어 썰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런 거이고 이유를 하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는데. 드셔보시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다른 생선과 비슷했지만 한 점 먹어보니 아 이게 민어구나 싶더라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이제 살을 으스러지네요. 와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돼? 와 생선, 식감이 너무 재밌다. 생선 맛입니다. 아 생선 맛, 생선 맛. 와 이거는 뱃살이라고 해가지고 싹 녹을 줄 알았는데 네, 좀 단단합니다. 네. 아 단단하다 맞아.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뱃살인데 단단해. 이 딱 조직감이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이건 또 부드럽네. 네. 부위마다 식감이 다 다릅니다. 이야 기름이 둥둥둥둥둥둥 떠 있어. 이게 정말 약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민어는 이 기름기가 이 생선이 오메가 3. 민어 맑은탕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얼큰함을 좋아하신다면 민어 매운탕을 추천드려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보양했습니다. 영양제를 오늘 여기서 맞네. 민어 내가 이행시를 제가 준비. 운 좀 한번 띄워주세요. 민 민심이 선택한 이 민어 어 어머머머머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민어 드시러 오세요. 민물과 바다를 대표하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 민어와 연어.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연어와 민어랑 함께 올여름 든든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어머머 너무 어머, 맛있었겠어요. 아 근데 보통 제주에서 회 하면요 뭐 광어나 뭐 우럭 그리고 고등어회 같은 거 생각하는데 오 예상을 벗어난 맛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오셨네요. 네 아니 제주에서 이 활연어를 수조에서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연어나 민어나 뭐 일반적인 뭐 요리로는 많이 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활연어 정말 이게 살아있는 민어는 접하기가 힘들거든요. 두 분은 어떤 게 좋으셨나요? 아,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제 진실의 표정 보셨잖아요. 저는 무조건 연어파입니다. 연어.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 뭐 연어회나 연어 샐러드, 연어 덮밥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부러웠어요. 이게 연어라고 하면 보통 우리도 뷔페 가서도 많이 먹고 하지만 네. 입에 넣자마자 그냥 스르르 없어져 버리잖아요. 녹죠, 녹죠. 야, 그런데 이 활연어, 살아있는 연어는 좀 달라요? 입에 들어오는 순간 달라붙는 게 쫄깃한 게 아, 연어를 내가 이게 씹고 있나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저의 선택은 연어도 좋지만 전 민어. 아 진짜요? 민어를 먹어본 기억이 그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민어를 저렇게 먹을 수 있다. 특히나 아까 특별 메뉴 불에. 불에. 아 맞아.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이 민어 하면 여름철 보양식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제철 음식인데 이게 요즘 딱 5월, 6월, 7월 이 여름에 이 산란기가 돼서 좀 기름이 꽉꽉 들어차는 그런 시기라서 굉장히 맛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또 인정 씨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여름이 또 빨리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만한 보양식이 없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 민어탕 한 그릇 끓여드렸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좋아하시고 계세요. 네. 아, 연어냐 민어냐 그리고 민어냐 연어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여러분도 맛있는 선택 이번 주말에 해보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도 아주 제대로 된 먹방 보여준 차영국 쌤 감사합니다. 어머어머 너무 맛있었어. 감사합니다. 모든 고기 다 가능해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부터 언급하는 단어의 공통점을 두 분이 맞춰보면 됩니다. 공통점. 공통점. 네. 자 첫 번째 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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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리랑. 아리랑. 세 번째는 우리 좌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름. 아, 시름. 자, 네 번째는 바로 제주 해녀 문화.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나라의 전통과 관련 있죠. 전통과 관련. 저 알 것 같은데요. 있을 수 있죠. 네. 정답은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 유산 아닙니까? 야! 정답! 야! 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 한 발 늦었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몰랐죠. 강인정 아나운서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제주에는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해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너무나 값지고 귀한 우리 제주의 보물이자 앞으로도 우리 후세대가 더욱더 많이 발굴해 내야 할 아름다운 그런 문화. 특히나 이것들을요. 우리 외국 분들께 더욱 알리기 위한 분들의 노력에 현장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바다는 늘 그곳에 있다. 언제나 깊이 품어주고 내어주는 바다로 오늘도 은주 씨는 물질을 나간다. 바다의 감정에 따라 교묘해져야 하는 것이 곧 해녀의 삶이다. 진행시켜! 유쾌한 말랩 어촌계장님을 필두로 명랑발랄 MZ 해녀들이 만들어가는 신레리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모두 함께 진행시켜! 자, 남원읍 신예리 함께 다녀왔습니다. 신예리에 위치한 특별한 아지트에 도착했습니다.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 중인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촌계장이자 해나 프로 엔잠러 김영준 계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신예리의 MZ 해녀들인데요. 열띤 회의 중에 다들 표정이 대충 감이 오죠. 아, 저 면에서 어디 가셨는지 보니까. 뭐 반상회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해녀 테마 빌리지라고 해녀 콘텐츠를 이용해서 해녀들이 직접 일반인들에게 해녀 문화를 좀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각자 담당자들을 정하고 이제 이렇게 의견 회의하고. 음식이 빠지면 섭섭합니다. 싱싱한 식재료들로 쿠킹 클래스도 선보입니다. 해녀들이 잡아온 식자재를 이용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와, 싱싱한 식자재로요? 네. 이미 지난해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답니다. 그래서 톳하고 두부하고 만든 톳두부 샐러드. 톳두부 샐러드. 그 다음에 네. 하나는 우리 제주바다에서 잡은 돌문어. 돌문어. 돌문어 양배추 쌈을 할 거예요. 돌문어 양배추 쌈.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있네요. 네. Are you ready? 네. 안 된 것 같은데요? Are you ready? Ready! Ready! 예! 예!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해. 하지만 클래스 구성을 위한 두 분의 호흡은 척척 맞았습니다. 재료의 특징은 살리되 특별함도 어우러진 어촌계 노하우까지 듬뿍 담았는데요. 쿠킹 클래스를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 초이 해녀님께서 뭔가 좀 이렇게 클래스 분위기를 좀 리드도 하셔야 되고 할 텐데 가만히 무거운 수행하는 것처럼 가만히 요리만 하고 계시네요. 원래 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분이라 네. 카메라가 없으면 잘하거든. 아, 이 카메라가 있으면 있으니까. 말을 그만하셔야 되는데 계속 말라져가지고 귀에서 피날 네. 때까지 한다니까. 마이크를 빼버릴 수 없고 우리 초이 해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해봐. 네. 어떠십니까? 이 컨셉. 여기서도 조용하네. 컨셉 회의를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자, 그 와중에 완성이 됐어요. 지금. 드디어 해녀 테마 빌리지의 특별한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쉽지만 절대 뻔하지 않은 메뉴들. 시식과 피드백이 오가는 가운데 기습 질문 들어갑니다. 두부고, 톳도 있고, 견과류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외국분들이 왔을 때 이 견과류 알러지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견과류 중에서 아몬드는 견과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 아, 너무 좋네요.
이 비건 분들에게도 도움이 좋고 혹시라도 뭐 견과류 알러지가 있다는 분들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신예리 해녀 콘텐츠 기획 출발은 바로 김형준 어촌 계장과 김은주 해녀였는데요. 바쁜 서울 생활을 뒤로 하고 바다가 좋아 시작한 제주살이. 어느덧 귀여 10년 차인 부부는 사라져가는 해녀를 부활시키고 새롭게 이어가보자는 일념하에 다양한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서울 토박이거든요. 네. 근데 서울 살면서 남산타워를 안 가봤어요. 63빌딩도 안 가봤어요. 약간 뭐 저희도 한라산을 막 그렇게 많이 가지 않듯이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제주도에서 해녀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고 대표하는 문화고 대표하는 컨텐츠인데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인.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나 귀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조금 더 대중화시켰으면 좋겠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 게 벌써 한 8년, 9년 전이죠. 그때는 이제 저희가 막내다 보니까 뭘 하기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젊은 해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제주도 전체에도 젊은 해녀들이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고 하니까 네. 이젠 젊은 해녀들이 무언가 해녀 콘텐츠를 만들려고 막 애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해보아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해녀 테마 빌리지에는 물질 체험도 있는데요. 거기에 특별함 한 스푼 더! 물속 체험 모습을 담은 사진도 남길 수 있다고 하네요. 수중 촬영 전문가인 MG해남 동욱 씨 덕분인데요. 물질 체험 수중 포토그래퍼로 변신해 신비로운 모습을 담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게 시즌이 됐잖아요. 거북이. 대화 내용과 그림에서 짐작하셨나요? 스토리는 하영 해녀가, 그림은 은희 해녀가 담당해 해녀 생활 에피소드를 웹툰으로 연재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녀들의 생생한 이야기부터 놓칠 수 없는 깨알 재미까지 잡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어 체험. 이 환상적인 모습이 신예리에서 곧 실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타공인 제주 인어로 불리는 머메이드 다이빙 강사 수지 해녀. 직접 의상도 제작할 만큼 열정이 뜨겁습니다. 신예리의 인어들이 보여도 이제 절대 놀라지 마세요. MG 해녀들의 왕언니 은주 해녀도 바쁘긴 마찬가지. 비즈공예 실력을 살려 태화 키링을 만드는 클래스를 열 계획이라는데요. 그 치명적인 귀여움과 센스는 못 참죠. 신예리의 새로운 도전, 김형준 어촌 계장님은 어디 계시나 했더니 아이고 이장님! 아이고. 뭐 바쁘셨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아유 요즘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육지 갔다 오셨다면서요? 금방 왔습니다. 금방 오셨어요? 네. 김철환 신예 1위 이장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두 분의 티키타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면 이제 어촌계 전체에 또 전파를 해야죠. 그게 이제 되면 이제 그 내용을 마을에서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같이 하면 너무 좋죠. 어촌계하고 우리 마을이 서로의 한 축으로 두 개의 축이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예,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통은 마을에도 반가운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삼촌들이 네. 변하셨어요. 어? 어떻게 해요? 제가 막내 때는 약간 시어머니 버전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칭찬 안 하고 네. 인색하시고 야단 많이 치셨는데 지금 젊은 애들이 왔을 때는 손주벌이니까 네. 칭찬을 더 많이 해주세요. 와, 우리 삼촌들이 바뀌었네요. 네, 저 할 때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또 좋아요. 그 부분도 좋아요. 굉장한 순기능인데요. 네. 아, 그리고 일단 MG해녀들이 네.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이것도 하나의 또 센세이션입니다. 네. 네. 신혈이 터줏대감 해녀 삼촌들께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 계장님 머리 허영하신 계장님 머리가 좋아. 잘 헹수관 잘 잘라주기 잘 잘해요. 똑똑해가지고 똑똑해. 아찔하지. 뭐가 똑똑해? 머리가 좋으니까니. 사람이 좀 사각사각해서 좋고 모든 면에서 좋아 계장. 주름을 해녀들도 그러니까.
바로 봐, 이 제사 들어온 해녀들이 얼마나 고니. 다 깨자 보고. 우리 후배 해녀들 물질하는 거 밥수광? 어떤 맛이냐? 잘해. 뭘 잘해? 고등도 많이 잡고. 우리가 이때까지 물질 해온 뒤 점수들이 그 물질하는 거 보면 알지. 이 아이는 어떻다. 이 아이는 어떻다. 따라줘. 야. 잘하거든 다. 애기 해녀한테 한마디 부릅소. 애기 해녀. 애기 해녀들랑 고생만 하고 뭐 어쩌나 이 양과 할 수 없잖아. 힘내. 화이팅. 이럴 때 화이팅. 요즘은 화이팅 안 하고 이렇게 손 따라 화이팅. 바다는 항상 위험하니까 열심히 주의해가지고 잘해. 우리 참 우리 이 애기 해녀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이제 진짜 착실. 해녀간에 그 우애가 절대 비틀어지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하트. 하트. 이걸 통해서 좀 어떤 걸 좀 기대를 하고 계실까 또 궁금해요. 해녀들의 명맥을 끊기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해녀들을 뽑잖아요. 네. 젊은 해녀 양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제주 바다가 옛날 같지 않아서 이 젊은 친구들이 바다에서 수익을 내서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해녀라는 이름으로 해녀의 컨텐츠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다가 이것이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해녀 문화를 알리고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녀 문화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진심이 이 한마을에 특별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제주 해녀 문화를 유쾌하게 알리는 분들, 신예리 해녀 테마 빌리지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신예리가 그야말로 이 MG 해녀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열기가 대단한 것 같은데, 저도 좀 힙한 걸 좋아하는 힙 아나운서잖아요. 그래서 MG 아나운서죠, MG 아나운서. 네, MG 이 해녀 문화가 너무 힙해 보여서 저도 한번 이 해녀 학교에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역시 이게 한 분 한 분 다 개성과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 물질, 이 해녀 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된 작업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유쾌하게 즐겁게 이렇게 해녀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제가 응원해드리고 싶고 정말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제주 바다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제주 문화 콘텐츠를 더 발굴해내서 이분들의 명맥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응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잘 좀 진행이 되어서 이 네. 해녀 테마 빌리지도 좀 즐겁고 명랑하게 그렇죠. 잘 조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고요. 오늘도 신예리의 아주 다이내믹한 즐거운 소식 전해준 정정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의 라디오죠. 시사 전망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예, 시사 전망대 함께합니다. 자, 오늘 강호진 제주대한연구공동체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와 이 시간을 함께합니다. 오늘 좀 재밌는 얘기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제주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타운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제주 종합경기장 일대 체육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경기장과 호텔, 면세점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는 7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텔과 면세점 등의 민자를 유치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주 종합운동장 재개발 방안에 대해 제주녹색당이 도민의 삶을 외면하는 철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내 숙박업체도 포화인 상태에서 공공부지에 호텔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터무니없다며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용역비를 낭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일단 전제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위치에다가 새롭게 하겠다는 거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지금 개발 계획대로 하면 한 7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예. 여기에 호텔이나 면세점 얘기를 꺼내는 것은 당연히 그 돈을 다 행정에서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보충하기 네. 위해서 하는 거겠죠? 민자 유치 방식이면은 예. 보나마나 BTL 방식일 터인데 예. BTL 방식은 요즘은 거의 정책도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좀 사실은 예예.
스포츠 타운까지는 좋았는데 예. 나머지 복합 엔터테인먼트까지 가면서 사실은 계획의 순수성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사라졌고 도민적 이해를 구하기가 예. 쉬운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공공 부지에 호텔과 면세점을 집어넣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또 일부의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이 예. 처음에 딱 눈에 들어오면서 예. 이게 결국은 종합 스포츠 타운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자리에 호텔과 면세점 짓기 위해서 스포츠 타운은 핑계처럼 끼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면세점은 사실 설치하려면 정부 허가까지 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그렇다고 다른 대기업들에게 넘겨주자니 비판이 많을 것 같으니 일단 도에서 꺼낸 얘기는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JDC가 여기에 예. 먼저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공항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굳이 여기 또 들어올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흥면세점 설치를 하겠다는 것 같게 예. 생각이 안 드는데 아니, 그 좋은 땅을 왜 JDC랑 협의해가지고 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되겠고 JDC가 개발권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예예. 만약에 이제 근데 JDC 얘기했다 JDC가 안 되면 그다음에 예.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신라 그다음에 뭐 롯데 신세계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공공부지에 또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면서 면세점을 운영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그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생뚱맞죠. 이게 성격이 스포츠인데 예. 스포츠에 무슨 호텔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면세점이 거기다 끼어드는 건 또 정말 생뚱맞고 이거 성격이 안 맞거든요. 두 분 다 면세점은 예. 좀 부정적이시구나. 호텔은 어때요? 그 외국 가보면은 네. 그 경기장에 네. 호텔을 그렇죠. 접목을 시켜서. 관광 상품화 하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예. 예를 들어 거기가 그 메인 국제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예예. 그 나라의 아 토트넘 이런데 뭐 이렇게 그런 NBA도 마찬가지로 예, 예. 뭐 저기 슈퍼볼이라든가 예예. 그런 대회가 열리는 정도의 구장이 되면 예. 그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거는 또 보면 또 전문 스포츠보다는 종합 스포츠 타운, 생활 예, 예, 스포츠 이런 식으로 돼서 좀 어중간해요. 거기에 그 호텔을 했을 때 그게 뭐 실익이 있을 것이냐라는 또 말씀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시내에 호텔이 있으니까 예. 장사가 되기는 되겠죠. 시내에 있는 호텔이니까. 근데 그게 꼭 스포츠와 연관된 게스트들이 예. 와서 꼭 숙박을 하겠느냐라는 건 또 예, 예. 별개 문제죠. 센터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운영 방식과 이런 게 문제인 거고. 예. 제주도청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또 이제 민자 유치 카드를 들어서 예, 예. 뭔가 사실은 마른 스포츠지만 또 개발 토건으로 가면 예. 제가 보기엔 도민들께서 좀 불편해하실 수밖에 없고 시기적으로도 별로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봤거든요. 예, 예. 하나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전문 스포츠 시설이 아닌 것처럼 돼 있어요. 보면 예. 이제 수영장도 다이빙하는 시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할 수 없는 형태의 수영장이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예. 전문 스포츠 시설로 쓰기는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생활체육 시설로 본다 그러면 예. 과연 제주도민들이 또 주로 이제 제주시에 있는 제주시민들이 예. 서게 될 텐데 그런 정도의 복합적이고 호텔과 이런 그 면세점까지 구비한 예. 그런 예. 생활체육 시설을 필요로 할 만큼의 현재 생활 수준이나 여건이 돼 있느냐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예, 예. 저는 사실 생활체육 시설은 그렇게 한 곳에 몰아넣는 것보다는 외곽 나가라는 얘기죠. 아니죠. 각 지역 주민들이 주거 지역 쪽으로 예. 파고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생활체육 시설 한 군데 모아둘 게 아니죠. 예, 예. 근데 있긴 있죠. 예. 그래서 소규모는. 아 그래서 이제 예, 예. 그런 곳들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예. 하나의 스포츠도 산업이니까 스포츠 산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냐. 예. 근데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은 너무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구도심 중앙에 예. 호텔과 면세점을 짓기 위해서 예. 나머지는 그냥 구색 맞춤으로 예, 끼워놓는 거 아닌가. 스포츠타운을 예. 들러리로 거기다 예. 놓고 호텔과 면세점을 유치. 아니면 그냥 솔직히 그런 게 아니더라면 예예. 지금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큰 구상이 어렵다 그러면 예예. 그냥 있는 상태에서 시설 개수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리모델링하는 예. 걸로. 예. 예. 결국 스포츠타운을 좀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은 그래도 뭐 면세점이라든가 호텔까지는 좀 그래도 넣어서 뭔 수익사업을 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약간 좀 절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신가요? 일단 운영권 자체를 공공의 땅에서 공공개발 방식이 아니라 예. 민자 유치를 해서 할 경우에는 지금은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예, 예. 나중에 예를 들어 BTL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세금으로. 아, 예, 그런 예. 것도 있고 또 그게 아닌 방식으로 운영권 자체를 넘겼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예. 되게 운영과 관련된 수익 배분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업체가 어려워지면 또 세금으로 또 이렇게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아, 과정까지 갈 상황이 저는 예상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어차피 용역하신다고 하니까 예, 예. 좀 테마를 바꿔서 예. 종합 스포츠 타운 요 컨셉에 맞게 좀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자 유치라는 예. 게 일정한 그 수익을 가정해 가지고 예, 예. 그 수익이 들어오고 안 날 경우에는 예, 안 날 경우에는 보전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도민의 도의 재정으로 예, 예. 그걸 보전해 주는 게 그게 아주 정말 그런 단계가 되면 예.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예. 좀 더 작게 말씀드리면 서귀포 의료원하고 예.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도 네. BTL로 지어 가지고 예. 지금도 적자 이런 게 아니라 이자를 내고 있어요, 도가.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 말씀입니다. 이 여기가 사실은 그 현재 제주도의 어떤 여러 가지 집값 상황이라든가 개발 수준으로 볼 때 예, 예. 스포츠 시설의 어떤 부지로 쓰기에는 예. 너무 이제 고가의 지대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왜 스포츠 폄하하세요? 아니, 스포츠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데. 우리가 스포츠 시설이라는 건 360 쓰는 게 아니라 예, 예. 중요한 행사 때 또 왕창 썼다가 아니 때는 그렇지, 또 생활체육 예. 아 생활체육으로 써 꽤 많이 쓰고 생활체육은요 예. 각 예. 지역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땅 사놓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근데 그 의견도 예. 일리가 있고 왜냐하면 그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적당한 방법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어렵다면은 이건 외곽으로 나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네. 거고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싹 밀어서 새로 짓는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 또 반대하고 예. 갖고 있는 또 건축물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거기서 뭐 막 그렇게 조금씩 저는 보수하면서라도 도민들이 편리하게 만 이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하면서? 지금처럼 과도하게 예. 뭐 예산 들어갈 것도 아니고 예예예. 예, 예. 근데 지금 그러면은 이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대해서 도민들은 얼마나 공감을 할까? 일단 두 분께서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대로 좀 전해졌을 때 도민들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건 이제 직관적이지만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별로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간 자본을 통해서 예. 생활 체육 시설을 예를 들어서 좀 고급 생활 시설을 들여서 그걸 아파트? 유료화해서 아니 예.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말고 예. 그냥 생활 그야말로 생활 체육 시설 그 자체로 아, 예, 예. 해서 예. 그게 사업성이 된다 예.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든간에 짜보겠다 예. 어, 그러면 어 그래 그런 것도 그것도 가능해 솔깃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텔이 들어서고 면세점이 들어서고 지금 렌터카 주차장이 들어선다 그러면 예. 결국은 네. 그런 시설 유치하기 위해서 체육 시설은 곁다리 서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저는. 아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옮겨야 된다. 예, 외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옮기지 마시고 예, 그냥 있는 거 잘 써서 시민들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밖으로 옮기는 게 예, 예. 구제주시 제주의 어떤 그 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어떤 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지 공간을 만드셔야지 거기 또 아니, 녹지 공간은 이미 저기 그 종합 저 정부청사 쪽에 예, 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녹지를 하는 거는 제가 거기도 아직 해결 방안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자 이제 그만 싸우시고요. 예, 예. 예,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공감대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방법을 추진하던 간에 이게 도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종합 운동장 일대를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바꾸는 부분과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 봤고요. 현덕규 변호사,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려 50년 넘게 우리 제주 도민과 함께 해온 제주 종합 경기장이 한 10여 년 전쯤에도 국제 대회 유치를 위해서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건립을 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비용 문제로 무산이 됐죠. 이번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종합 스포츠 타운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꼼꼼한 검토와 도민분들의 공감대가 다 함께 형성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도민 리포터와 함께하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서 어떤 소식을 전해왔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로 이주한 지 4년 차 된 사랑과 전쟁의 탤런트 문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맞아요. 어쩐지 낯익었어요. 이분 이분. 미엔까지. 좋아 그래. 나도 당신하고 누나들 사이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 제주에 내려와 보니까 물론 자연 산, 바다 너무 좋고 갈 곳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도심 곳곳에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곳 중에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아, 그러게요. 반가운데요? 뭔가 막 사랑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펼쳐질 것 같은데. 호텔이에요. 모텔? 모텔. 약간 관련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지금 전시회 하고 있는 갤러리 맞나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 오늘은 작가님이신가 봐요. 여기 지금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색감도 다양하고 좀 알록달록하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동심을 좀 이렇게 자극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어떤 걸 그리신 거죠? 나무 마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라는 타이틀로 지금 저의 개인전을 열고 있는 중이에요. 아, 작가님 네. 개인전으로. 맞아요. 다양한 나무 그림들 안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숲 안에서 그래서 숲도 느낄 수 있는 나무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무나 산 이런 자연이 좋아서 제주사들을 결심한 사람이라 조금 관심이 많이 가기는 하네요. 진짜요? 천천히 한번 불러볼까요? 네, 좋아요. 제주 원도심 곳곳에 저런 갤러리가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소중한 공간들인데 말이죠. 네. 제주에 처음 입도해서 그렸던 그림들 중에 세 점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요. 제주 바라보다 시리즈예요. 그래서 제주에 사실 되게 아름다운 길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길도 한번 그려보고 바다, 뭐 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는 사실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는 살았는데 여기 제주에 와서 조금 더 자연을 깊게 바라보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통해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느끼는 또 다른 제주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려놓은 것처럼 순수한 그림이에요. 동심이 느껴지는 그런 화풍이에요. 고래도 있고요. 이 그림은 되게 알록달록하고 뭔가 아이들 동심이 좀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 뭘 그리신 거죠? 굉장히 많은데? 네, 백구루의 나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 네, 매일 한 그루씩 제가 나무를 그렸어요. 매일 누군가는 나무를 베고 있지만 누군가는 나무를 심고 있다라는 거를 나무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사실은 2019년도에 100장의 드로잉을 나무 그림을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100일 동안 그렸던 그림을 이제 이렇게 나무 마음 나무라고 작년에 저의 다섯 번째 책 신간이 나왔는데요. 이 안에 이제 보면 백골의 나무들이 다 그때 당시 그렸던 그림들이 담겨 있어요. 그림에 이야기도 함께 담아냈네요, 보니까. 나무의 어떤 그런 태도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랑 경쟁하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나무한테는 배울 게 우리가 너무 많다. 저도 그렇게 사실 나무처럼 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나도 누군가랑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대로 나만의 길을 잘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나무 초상화를 100장을 이렇게 그리게 됐어요. 아래층 내려와 보니까 그 위에서 보던 그림하고 느낌이 약간 좀 톤이 다르다는 느낌? 대상이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 아래층 갤러리는 어떤 걸 그리신 거죠? 네, 이 아래층에 지금 전시실에서는 우리가 그 나무들이 포함되어 있는 나무가 있는 숲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된 전시장이에요. 숲 전체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공존하는 것들. 그래서 뭔가 생명체들이 마주보기도 하고
그 안에 있기도 하고 나무들이 있고 근데 사실 숲에 나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새도 있고 예, 동물들도 있고 그것들을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전 그림들이고 그 그림들이 지금 여기에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고 편한 거를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도 사실 그런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아마도 그렇게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안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어떤 경계 없음, 자연스러움, 자유로움 이런 그런 마음을 제가 잘 갖고 그게 나중에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춤이 될 수도 있고 네 저는 사실 그런 예술이 어떤 하나로 정의되는 거는 조금 재미가 좀 없어요. 자유로운 경계 안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펼쳐보고 싶어요. 새로운 아침이 반짝이는데 오늘은 누가 먼저 일어났나 말하지 네, 홍시아 작가의 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작품마다 고스란히 다 전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소중한 나무와 자연들이 개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사라져 가기도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 자연과 나무에 대한 소중함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한 지도 그리고 새로운 새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것도 정말 엊그제 같이 느껴지는데 벌써 올해도 이제 6월의 중반 한 해도 중반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저희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는 푸릇푸릇한 봄바람과 함께 여러분께 첫 인사를 올렸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우리 두 분 리포터도 마지막 인사 전해주실까요? 네, 예, 저도 이게 금능 명예 기자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마지막이라고 하니 정말 이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이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를 통해서 정말 다이어트도 해보고 맞네요. 정말 많은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요.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나뵀던 사장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제주 도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벌써 뭉클해져요. 정우 씨도 인사해주세요. 자, 로그인 제주 저희가 이제 문화가 소식 그리고 이제 각 마을별로 있는 우리 마을마다 있는 이제 핵 인사분들도 만나고 왔는데요, 제가. 그리고 또 심지어 이 데뷔를 원하는 강아지까지 참 다양한 기층의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많은 삼촌들의 이야기를 더 진솔하게 담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와 단 한순간이라도 함께해 주셨던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많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렸던 제주 방방곡곡의 즐거운 소식들이 여러분께 소소한 추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그럼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